우리의 역사와 그런 걸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RH 레수스.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원숭이를 제가 부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뭐. 또왜 이래? 또 왜? 또 왜? 어떡하라고? 어떡해? 아, 극혐. 얘는 아니야. 얘는 안 되겠죠. 초업? 아, 이거 그거구나. 그 프랭클린 강아지구나. 걔 맨날 이름 초비였거든. 야, 근데 왜 이래? 안 되겠다. 에일리언도 있어. 우와, 이거 뭐야? 뭐지? 가만 있어봐. 일단 여기서 죽읍시다. 외계인이 있네? 외계인이 있어? 자, 일단 여기를 안전하게 나오고, 원숭이는 아까 맨 처음에 했으니까, 원숭이 그냥 스킵하고, 허스키. 아, 됐어요. 아, 정말, 어우. 얼굴. 허스키 얼굴 보세요. 정말 늠름하죠? 당장이라도 아주 잘생긴 여자친구를 사귈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견들을 데리고 크 자세히 나오는 거 보세요. 탁, 앞발 딱딱하고 뒷발 딱쩍 벌려가지고 엉덩이 딱 튼실해서, 완벽합니다. 그 어느 각도도 얼짱각도입니다. 아, 역시.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여운데? 걔털 질감도 상당히 좋아요. 덩어리감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That was so not my fault. Wow. 조심해야 됩니다. 걔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당히 강한데? 좋았죠. 난 오늘 살인견이 된다. 와, 한 번만 이렇게 공격하면은 지가 안 나, 죽일 때까지. 한 번만 그냥 공격키를 눌러두면 더 이상 추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 지가 안 나. 너는 모든 여자를 죽여버리겠죠. 물어 뜯어버려! 다음은 남자들을. 어느 놈을 죽일까요? 알아맞혀 주세요. 저 흑형을 죽여야겠어요. 하지만 귀찮으니까 타겟을 바꿔줘. 와, 근데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한 게한 번만 딱 공격하면 피 나올 때까지 물어 뜯어버려. 신이 장난이 아니야.
미쳤네. 개잔인한 견이었네. 안드레스, 이 도시에 있는 여자들을 꼬셔야겠어요. 자, 그러려면 멋있는 차를 제가 지금부터 타야겠어요. 자, 이 정도 면상이면, 자, 이렇게 뺏은 다음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 아, 그런 얼굴이 나오지 않고. 나 여자 개 얼굴 딱 나왔으면 딱 간지였는데. 나랑 목소리라고? 나의 도끼 범벅이더라. 아, 1인칭? 아, 오케이. 나도 궁금하다. 뭐야? 1인칭이 안 돼. 1인칭이 안 돼. 아. 야, 더 좀 충격적인 거 하나 말해줄까? 얘 시동을 못 걸어. 사스가 개두네. 개두. 살이 많이 찢었어요, 잠깐. 좀 피 좀 내드릴게. 좀. 다이어트 하죠. 됐죠. 다음은 MT 라이온. 진짠가? 와! 사자였어요. 잠깐만, 이거 왠지 계속하다 보면 다른 것도 나올 것 같아. 오야 이 색깔 이쁘다. 야, 이 색깔 이쁘다. 이걸로 가자. 오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안돼 일어나. 가자. 사자 뛰는 거 보십시오. 와, 오야 대박이야. 오야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도망가. 이제는 공격 안 했는데도 그냥 도망을 가네요. 일단 사람들 자체가 여기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 모드 상당히 재밌는데요. 완전히 그게 다 재현이 돼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동물 모드 잘 만들었어요. 아니야 왜 이래. 아가씨 집에 안 들어가지고 뭐하세요? 이렇게 뭐하세요 아주머니. 바로 그렇게 집에 딱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있어.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시구만. 남편 바로 남편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그래 계셔서야지. 아, 여기 안 들어가지네. 아, 까비. MT가 산의 줄임말? 아! 와, 나 진짜 깜짝 리얼 깜짝 놀랬다. 와. 나 리얼 깜짝 놀랬어, 나. 야, 이래서 동물들이 진짜 자동차가 여러분 얼마나 진짜 정말 무서운 거야. 동물들은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밟혀 죽기 때문에 치이면은 뼈가 부러져서 내장이 뚫리고 밟히면은 내장까지 찌뿌되기 때문에 진짜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 강아지도 있어요. 골드리트리버인가요? 약간 얼굴은 근데 되게 못생겼는데? 골드리트리버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데? 색깔이 막 바뀝니다. 이 종이 뭐지? 얘 골드리트리버 아닌 것 같은데? 골드리트리버 이렇게 안 생겼어. 얘는 조금 괜찮다. 뛰어봅시다. 와, 오졌다. 와, 대박이죠?
이제 무서워서 안 되겠죠. 이제 무서워서 안 되겠죠. 워터 모션까지. 그래픽 카드가 97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풀 옵션의 GTA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4000K의 60프레임에 그리고 고품질 렌더링까지, 고품질 압축 렌더링까지 현재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머니 딱 그러고 계세요. 저 지금 공격 버튼이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 Yeah, you know what I want. Suit yourself. 공격 키가 없어. 강아지는 공격 키가 없네. 아, 있어요. 이 잔인한 건 없지 않아. 그렇죠. 아, 이래서 골드리트리버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 참 정말 모션이 장난 아니다. 죽은 얼굴 모션 봐. 아 진짜 나 이제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셨네. 저기 내 차 있네. 내려. 됐죠. 야, 문제는 가는데,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 있는 걸 뺏어서 운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시동을 못 걸어. 아 미쳐. 아 근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차? 이거 경차인데 야 이거 너무 경차다 진짜. 이건 진짜 이런 차는 있잖아. 앞차가 이렇게 앞차랑 박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사고 난다 생각해봐.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앞에가 이렇게 없어지고 우리 이만큼 없어지면 완벽하게 진짜 정말 진짜 노답인거죠. 큰일납니다. 골드리트리버 키우고 싶다. 근데 골드리트리버 진짜 되게 착하고 말 잘 듣는데 엄청 귀여운데. That's freaking crazy. 여기서만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실제로 골드리트리버는 굉장히 천사견으로 유명하죠. 다음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샤크 타이거. 타이거 상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 아 이건 뭐죠? 아 얜 뭐야? 얜 뭐 똑같을 것 같기 때문에 에일리언으로 갑시다. 에일리언 진짜 궁금했는데. 근데 이게 뭐지? 에일리언이 왜 아까는 뭐야? 아 설마 하나씩만 나오는 건가? 어? 이건 몸이랑 손까지 다 나왔네? 뭐지? 어? 아 이게 약간 뽑기 냄새인데요? 뽑기 냄새? 어 뭐죠 이거? 완벽한 에일리언이었네? 완벽한 에일리언이었어요? 오? 야 잠깐만 목이 없어? 목이 없어. 가만 있어봐. 진짜 아침만 났으면 좋겠죠 진짜. 이거 계속 한번 뽑아봅시다. 이거 하다보면 완성체 나올 것 같아요. 아! 밀크! 스킵했어. 이걸 스킵했어. 뽑았었는데 스킵했어.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고!
신주님 별풍선 50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별풍선은 새로운 게임을 사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뽑기 잘 안 나오네. 이걸로 갑시다. 아저씨, 에일리언인데 나 안 무서워? 에일리언 안 무서워 아저씨? 에일리언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미치. 아니 아저씨 일어나. 뭐야, 한방에 이게 한방 이게 가네? 한 대 맞췄을 뿐인데? 정말 센데요? 원펀맨인가 봐. 야, 원펀맨이야. 안 돼! 원펀맨이었어. 원펀맨이었는데? 한 대 이렇게 때리면은 죽었어요. 오들 씨. 네, 원펀맨. 다 한 방에 다 한 방. 사스가 맷집. 이 아저씨 좀 맷집이 있네. 약간 뚱뚱한 애들은 한 방에 안 죽는 것 같아. 일어나봐. 이거 봐. 이거 봐야. 뭐야. 뚱뚱한 애들 안 죽어 이렇게. 오, 야. 가만히 있어봐. 들어와봐. 야, 피하는 기 뭐였지? 피하는 기 뭐였더라? 야, 갑자기 재밌는 생각 났어. 침팬지로 싸워보고 싶다. 침팬지 팔이 길잖아. 피하는 키 뭐야? 스페이스였냐? 오케이. 갑자기 재밌는 생각 났죠. 침팬지가 팔이 길잖아. 됐어. 스페이스? 오케이. 아저씨 왜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어? 뭐야, 침팬지 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건 들었지만 여기서 진짜 원펀 침팬지다 노잼 인정하는 부분. 여기 있는 분들 다 긁어버리겠어? 됐죠. 덤벼봐 자식들아, 덤벼봐. 고맙습니다 늑비님.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긁어보겠죠. 그냥 밀쳐보자 이런 식으로. 됐어. 들어와. 재밌다. 침팬지가 유리한 것 같아. 침팬지 개 유리한 것 같아. 팔이 길어가지고. 침팬지 팔이 길어서 개 유리한 것 같아 싸움에서. 와, 한 방. 침팬지가 제일 꿀잼이네. 뭘 사진을 찍고 있어 이 자식은?
너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냐고. 멍뭉이 자식이. 이렇게 많은 시민 중에 저에게 한 사람도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이곳은 혹성 탈출인 것 같습니다. 침팬지가 지배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지구는 내가 정복한다. 이 지구는 내가 정복한다. 경찰을 풀겠어. 오늘 마지막 컨텐츠. 경찰에게 5분 살아남기. 경찰에게 5분 살아남기. 지금 현재 10시 58분입니다. 11시 50, 11시 3분까지 살아남기. 와, 지금부터 이제 경찰 떴어요. 아, 맞네. 아직도 10시 58분이니까 11시 53분 말고 11시 54분까지 살아남아 보이게 합시다. 좋았어. 좋아 좋아 이 자식들아, 닌겐 자식들아. 어? 됐죠. 훌륭해. 뭐야, 미니건이 없어. 큰일났다. 됐어. 자식들아. 역시 미국 경찰은 제가 봤던 게임 중에 GTA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하죠. 1분 만에 사망이야. 이 정도면 다 즐겨본 것 같은데. 에일리언이 끝이 아닐까요? 아, 그러네. 에일리언 끝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바몬의 GT5 모드, 다양한 동물 변신 모드를 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모드도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살짝 이제 긴가 재미있나 재미없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오늘 가장 꿀잼 모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찍을 때도 굉장히 힘이 되고, 영상이 또 하루 이상 내인에 뜨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유튜브를 알릴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계속 상단에 좀 많이 뜨게끔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더 재밌는 GT5 모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도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